이미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관련하여 여러가지 리뷰들과 정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 나오는 한국인들이 쉽게 발견하기 힘든 미국의 팝문화들과 해석하기 까다로운 영어 표현들을 다른 정부 영상들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화회화에서 다루고 싶은 영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DVD나 블루레이가 출시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또는 시청한 이후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미국의 팝문화들 그리고 몇 가지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아이언맨이 유제품을 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내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 맛을 출시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If Thanos needs all six, why don't we just stick this one down the garbage disposal? No can do. We swore an oath to protect the Time Stone with our lives. And I swore off dairy, but then Ben & Jerry's named a flavor after me, so... Stark Raving Hazelnuts. Not bad. But chalky. 여기서 토니 스타크가 Ben & Jerry라는 아이스크림 상표명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Ben & Jerry는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 상표입니다. 미국인들이 워낙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표의 아이스크림 종류들이 있습니다. Ben & Jerry는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된 아이스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떨어져서 해석을 누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배스킨라빈스나 하겐다즈 정도를 언급해도 좋았겠지만 광고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는 영화에서 언급된 스타크 레이빙 헤이즐넛과 헝카 헐카 버닝 퍼지에 대한 패러디물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니 스타크가 What is your job exactly besides making balloon animals? 이렇게 비아냥대자 닥터 스트레인지가 Protecting your reality, douchebag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douchebag을 아예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douchebag은 멍청이, 얼간이, 지겨운 녀석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욕이죠. 초반에 토니 스타크와 닥터 스트레인지의 신경전을 부각시키는 말인데 왜 해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주에서 발견된 토르를 놓고 버리는 스타로드와 드렉스의 듀드맨 논쟁입니다. How is this dude still alive? He is not a dude. You're a dude. This is a man. A handsome, muscular man. 듀드는 한국어로 자식, 녀석, 놈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맨은 그야말로 남자죠. 듀드는 정말 친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지금 스타로드가 하는 것처럼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해도 좀 낯잡아 보고 말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이나 맨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노웨어와 관련된 해석 문제입니다. 가무라가 We need to find out where he's going next. 그가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자 토르는 노웨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토르는 노웨어라는 지명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N으로 시작하는 노웨어가 아니라 K로 시작하는 노웨어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 이 노웨어가 등장한 적이 있죠. 노웨어는 고대의 거대한 우주 생명체의 잘려진 머리로 해골 속의 유기물질들이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광부들이 몰려드는 곳이며 타넬리어티반, 즉 콜렉터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노웨어는 그 어디에도 없는 또는 그 어디도 아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노웨어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는 의미죠. 가모라의 질문에 토르가 노웨어라고 대답한 것은 지명을 말한 것인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부터 나온 멘티스는 이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타노스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노웨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he must be going somewhere. 그는 어디든지 갔겠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걸 한국어로는 의미가 통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멘티스의 말을 그런 곳은 없어요. 즉 노웨어란 곳은 없어요 라고 밋밋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유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는 아무래도 힘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노스를 물리칠 계획을 짜면서 스타로드가 계속 스파이더맨과 플루스와 같은 옛날 영화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토니 스타크가 We are getting no help with Flash Gord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스타로드가 Flash Gordon? By the way, that's a compliment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Flash Gordon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플래시 고든은 1930년대부터 시작한 만화로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1936년판은 무려 스타워즈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플래시 고든이 다시 영화화되었는데 이 작품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토르 라그나로크에 또한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도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에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한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로드가 1988년도에 욘두 일당에 의해서 납치되었으니까 아마도 이 플래시 고든을 보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래시 고든은 1980년대를 상징하는 영화로서 여러 영화들이나 드라마에 자주 인용되는데 특히 19금 테드에서는 플래시 고든의 주인공인 샘 제이 존스가 무려 직접 출연합니다.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플래시 고든을 직접 만나게 돼서 감격하는 장면인데 1980년대 성장기를 보낸 남자애들에게 플래시 고든이 얼마나 대단한 우상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자체는 현재의 관점으로 보기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라 19금 테드 2에서는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테드와 존이 부탁을 거절당하자 나는 그 쓰레기 같은 영화를 100번도 넘게 봐줬구만 이렇게 뒷담화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Leave it, that son of a bitch! That was really selfish of him. I know, and after I watched his piece of shit movie like 100 times. God damn it! Oh shit!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니는 촌티단 스타로드를 디스하기 위해 그를 플래시 고든이라고 지칭하지만 스타로드는 이걸 디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한국인들이 발견하기 힘든 미국의 대중문화와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 미국의 문화들과 영어의 표현들이 있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이 많이 설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더 많은 영어 표현들과 문법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회화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